세계를 뒤흔든 K-콘텐츠의 힘. 그 영향력은 문화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 세계 속의 작은 대한민국. K-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2021년 국내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금만 10조 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곳은 해외 기관의 유입입니다. K-뷰티 그리고 K-푸드라는 실제 상품 영역에 있어서도 글로벌적인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왜 한국 스타트업을 선택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랜덤 디팔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2019년도 팩엑스포 포장 전문 박람회를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UPS, FedEx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의 이제 물류 관계자들이 저희 부스를 방문을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류회사의 IT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그 IT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낙후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국내에 있는 IT 인프라를 해외에 적용시키면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차별화된 기술과 자체 성장 추진력. 세계로 뛰어든 K-스타트업의 도전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 100억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25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2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같은 시기지만 한 50명 이상이 됩니다. 크게 성장의 지금 궤도를 달리고 있다. 3년 가까이 서비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매년 2.5배씩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전망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마주해야 할 현실의 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약간 막막합니다. 해외 시장을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사실 이제 제품 개발 측면보다는 이제 사업 개발 측면에서 해외 진출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어떤 성장의 그 발판을 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거든요. 그런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KSC입니다. KSC와의 만남은 행운이다. 터닝포인트였다. 글로벌 확장을 위한 첫 단추다. 세계 주요 거점에 KSC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중요한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애틀부터 스톡홀름과 싱가포르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까지 K-스타트업의 중심 거점이 된 KSC. KSC는 해외로 나선 스타트업들의 든든한 집이자 또 하나의 눈이었는데요. 단순한 지원에서 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교육들을 거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대한 뷰도 많이 배우게 되었었고 해외에 있는 벤치마크하고 있는 그 선진 사례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나갔는지 저희가 어떤 그 항목들을 중요하게 그 고려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SC는 현지에 있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이제 협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지에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그거 관련된 분들을 계속 연결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렇게 KSC와 함께 성장하며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K-스타트업.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KSC와의 동행에 함께하자고 말이죠.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보리타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스타트업들은 다들 그런 의문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졸업자들이 필요한데 KSC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KSC 같은 그런 서비스는 우리 젊은 스타트업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고 꼭 거쳐가야 되는 서비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SC는 한국 스타트업의 시작이다.